근육량이 부족해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. 그녀를 설득해 헬스장에 데리고 갔습니다. 다시 좀 위로 볼까요? 하나만 더 쭉 한번 혼자 해보세요. 매우 힘겨워 보이는 유경희 씨. 이제 못하겠어요. 진짜 힘드시죠? 네. 진짜 힘들어. 진짜 힘드시죠? 오케이, 천천히 내려올게요. 천천히. 근육량이 낮은 편이어서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녀의 근육은 어떤 상태일까? 악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. 평균을 밑도는 수준. 전문가는 근지방증을 의심했습니다. 체지방량이 조금 높은 편이시고요. 보면은 복부 비만율이랑 내장 지방 레벨이 좀 많이 높으신 편이어서 근육에 지방이 좀 쌓여있는 지금 운동량도 좀 적다 보니까 근육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최근에 급격하게 살이 불면서 다리가 아파오다 보니까 10분이면 갈 거리를 갔다가 20분 내지 30분이 걸리더라고요. 근지방증으로 약해진 근육. 그녀는 다시 근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? 여보, 나왔어. 어서 오세요. 수고하셨어요. 오, 이건 뭐야? 치킨. 와! 같이 먹자고. 이제 우리 둘이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대신 이제 이런 간식거리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사다 놓고 먹으라고 좀 하는 편이에요. 와, 너무 맛있겠다. 다정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온 치킨. 그 마음이 고마워 한 입만 먹어본다는 것이 두 조각, 세 조각이 되며 참아왔던 식욕까지 폭발시켰습니다. 국물 얻으세요.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해소하듯 치킨에 라면까지 챙겨 먹는 그녀. 그 사이 유경희 씨의 배는 빠르게 부풀어 오릅니다. 맛있다. 음식 욕심도 그런 것도 걱정되지만 그 뭐라 그래야지 못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내가. 오늘 당신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조금은 또 해소가 되네. 고마워요. 먹을 때 먹고 네. 또 관리할 때 열심히 관리하고 네.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.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어때? 운동하니까 뭐 좋아? 예, 너무 좋아요. 그녀의 다이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의 지원하에 근력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유경희 씨.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? 아니 진짜 유경희 씨한테도 좀 공감이 되는 게 네. 나가서 에너지 다 쓰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딱 집에 와서 소파에 엉덩이가 닿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. 예. 아,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. 아, 내가 밖에서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퍼져도 되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또 하러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근지방증이 오면 근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러면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. 오히려. 네. 그러다 보면은 근육은 더 줄어들게 되고 근지방증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.